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리뷰 세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올리브영에서 제일 싼, 제일 저렴한 마스크팩을 한번 소개해 볼 텐데요. 아, 사실 저희가 올리브영에 갔을 때 마스크팩 종류가 다 그 금액들이 고만고만했어요. 제일 많은 게 1,000원에서 3,000원 사이 때 제품들이 가장 많았는데요. 물론 그래도 저희는 포기하지 않고 가장 싼 제품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제일 싼 제품이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 텐데요. 네, 바로 제일 싼, 올리브영에서 제일 싼 마스크팩은 아리얼에서 나온 세븐데이즈라는 마스크팩입니다. 네, 이 제품은 아리얼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제품이고요. 여기 보면 세븐데이즈 적혀있죠? 이렇게 이 제품은 총 7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7가지 종류로 매일마다, 일주일마다 하나씩 바를 수 있도록, 이렇게 팩을 할 수 있도록 나온 제품이고요. 자, 제일 중요한 금액인데요. 저희가 요거 플러스원으로 두 개를 1,500원, 즉 개당 750원꼴로 올리브영에서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찾아본 결과 제일 저렴한, 올리브영에서 제일 저렴한 제품은 이 제품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이 세븐데이즈라는 마스크팩을 만든 아리얼이라는 이제 화장품 브랜드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아리얼이라는 브랜드는 더 뷰티 팩토리라는 회사에서 런칭한 뷰티 브랜드입니다.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판매, 제조하는 회사가 더 뷰티 팩토리인데요. 원래는 패션 플랫폼 관련 회사였다고 합니다. 2009년부터 뷰티 업계로 진출해서 저렴한 가격에 퀄리티를 앞세우면서 점점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마스크팩, 세븐데이즈 마스크팩 한번 볼 텐데요. 우선 이 제품 중에서 저는 여러 가지 라인들이 있는데 티트리 제품을 한번 봐봤고요. 티트리는 피부 진정 효과랑 피부 트러블 이제 회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염증 있으신 분들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티트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 좀 드릴 텐데요. 또 제가 이 약용 식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잘 알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티트리는 우선 멜라루카라고 하는 나무고요. 실제로 뭐 차가 자란다 이런 열매는 아니고 예전에 호주를 여행하던 선원들이 이 나무에서 이제 물을 끓여 먹게 되어서 그때부터 티트리라는 단어가 유래를 했다고 하고요. 이 식물은 2차 대전 때 항진균제나 항생제 대신에 사용을 했던 그런 정서가 깊은 약용 식물입니다. 여기에는 이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티트리가 들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더운 날에 염증이 있으시거나 혹은 뭔가 이제 뾰루지 같은 게 나시면서 진정이 잘 안 되시는 분들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자, 그럼 오늘도 직접 제가 마스크팩을 한번 해볼 텐데요. 네, 측정 결과 나왔습니다. 지금 수분이 31.5%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유분이 14.1% 정도 나왔네요. 본격적으로 팩을 개봉을 하고 직접 붙여보겠습니다. 안경 좀 벗고요. 아,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안경을 벗을 때가 되면 눈에 뵈는 것도 없고. 자, 꺼내서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고요. 요거 시트는 이제 90포계열 내지는 면계열 시트고요. 이런 시트의 경우에 20분을 넘지 않도록 저번에 말씀드렸는데요. 왜냐하면 20분을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팩으로 피부에 수분 내지는 영양 성분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피해주시고 20분 내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거예요. 붙여보겠습니다. 네, 잘 붙이고 왔습니다. 우선 향은 그 우리 흔히 아는 티트리 향 있잖아요. 약간 시원하면서 조금 로즈마리 비스무리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향이 나고요. 그리고 이제 붙어있는 느낌은 예전에 고무처럼 붙어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신에 뭔가 확 달라붙는 것 때문에 막 따끔따끔하거나 그런 느낌 없이 그냥 잘 붙어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게 제가 흔들어 볼게요. 흔들어봤는데 뭐 딱히 떨어지거나 그런 건 없고요. 대신에 아마 이게 조금 말라가면서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은 잘 붙어있습니다. 지금 붙은 지 조금 시간 되니까 약간 화한 느낌, 뭐 이제 파스나 박하사탕처럼은 아닌데 조금 이렇게 화한 그런 상쾌한 시원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20분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보송보송에서 돌아왔는데요. 해본 느낌은 약간 시원한 조금 화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원래 이건 많이 건조하시거나 그런 상황보다 여름날에 뭔가 태양 많이 쬐시거나 후끈후끈 거리거나 그러실 때 한 번씩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지금 팩을 벗고 한 2, 3분 정도 지났는데 흡수를 좀 시키기 위해 계속 두드려주고 있고요. 지금 측정을 하면 조금 높게 나오긴 할 텐데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얼마나 흡분량이 올라갔는지 한번 해볼게요. 결과가 나왔네요. 이 정도 한 10% 정도 지금 올라갔네요.
네, 총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날씨 더울 때 직사광선 많이 쬐고 그러실 때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것보다 사실 가격 부담이 되게 별로 없었어요. 다른 게 1,000원, 최소 1,000원에서 정말 비싼 게 우리가 아까 말했던 12,000원짜리 마스크팩도 있었는데요. 750원 정도면 정말 일주일 7데이즈에 매일매일 하나씩 해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이제 제품마다 뭐 녹차라든지 이제 대나무수라든지 이런 다양한 제품군이 있기 때문에 피부 특성 혹은 상황에 맞춰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올리브영에서 가장 저렴한 마스크팩 제가 직접 사용까지 하면서 리뷰를 해봤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올리브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올리브영 명동점에서 제일 잘 나가는 마스크팩을 한번 리뷰해 보겠습니다. 다음화도 기대해 주세요. 세상의 모든 리뷰 세몰이었습니다. 콘텐츠를 보시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